친구들 안녕. 안녕. 동생이 오늘 저 보자마자 원숭이 끼끼 같다고. 원숭이 끼끼 해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제 동생 그 메이크업 있잖아요. 아, 첫 번째 메이크업. 약간 음영 있게 좀. 원래 평소에는 좀 파스텔? 파사한 거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 메이크업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성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우아한, 우아진. 우아진 느낌. 우아진 느낌. 우아진 느낌. 그 피부 좀 얇게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좀 약간 지성 같아가지고 잘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온 컨텐츠인데 이게 진짜 매트한데 완전 지속력도 좋고 피부에 완전 착 붙는. 너무 좋다. 요거랑 이거. 근데 좀 두꺼운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는 글로우에서 나온. 네. 오. 근데 1:1로 섞어요? 네. 엄마 1:1로. 근데 이제 그거는 조율하는 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촉촉하게 하고 싶다 하면. 아, 이거를 많이 하고. 이거를 좀 더 많이 넣고. 그래도 난 매트한 게 좋다 하면. 오. 이게 샵쌤들은 섞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 바르시는 붓은 뭐예요? 이것도 이 메이크메이크에서 같이 나온 붓인데. 되게 느낌이 좋다. 그 왜 요즘에 스파츌러로 베이스 많이 하잖아, 얇게 하려고. 이게 약간 그런 스파츌러 느낌이야. 그런 느낌의 브러쉬예요. 슉슉하고 스펀지도 근데 이 스펀지는 물기를 머금게 해요? 아니면은? 얘는 물 적셔서 조금 촉촉하게 하는 애고. 제가 올라프 치가는데 지금 꿀팁 드리려고 사소한 것도 지금 다 물어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뷰티 유튜버 같아.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아니 근데 진짜로 현지가 그날 메이크업 네? 받고 나오자마자 저한테 카톡했거든요. 지은 니은 잘한다 메이크업. 내 얼굴이랑 지은 니은 달라. 아니 근데 그때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되게 조용하고 말을 정말 안 하셨거든. 왜냐면 나는 아 낯가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화장할 때 말 걸면 집중 제가 집중이 안 돼. 나하고 대입을 한 거지. 아이라인 그릴 때 뭔가 근데 내가 말 걸어서 삔뚤삔뚤 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걱정. 근데 촬영할 때 겁나 텐션 높아가지고 충격 먹으셨겠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 몰랐다고. 눈썹 그릴 때 제일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눈썹을 그려야 된다는 그거에 맞아 맞아. 네네네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비어있는 부분만. 이거 뭐예요? 뭘 그리시나요? 되게 근데 많아. 지금 여기 연필을 한 4개 갖고 오셨는데 이걸로는 에보니 펜슬. 에보니 그레이. 네. 지금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손에 힘을 빼고 맞아요. 진짜 살짝살짝 터치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썹 그릴 때 힘을 빼고 완전 힘 빼고 그려요. 이 컨실러 펜슬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 깔끔하게 더 정돈할 수 있고 눈썹을 그리고 그 밑에 컨실러 펜슬로 작은 스팟 커버할 때 저걸로 해도 되게 커버가 잘 돼요. 저는 아이프라이머를 항상 발라요. 아이프라이머를? 근데 프라이머 바르면 조금 건조해지지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소량만 발라요. 이게 진짜 소량만? 근데 컨실러처럼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눈에 착색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약간 이런 거 쓰시면 이렇게 그렇네요. 약간 살약 맞아요. 연어색? 연어색? 맞아요. 하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짜 유지력도 오래 가고 잘 안 번져요. 저는 진짜 손님들이 진짜 안 번진단 말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 현지가 그날 맞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촬영했는데 이 눈 밑엔 안 하고 눈 위에만? 네. 눈 밑에도 사실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끼일 수 있으니까 눈 위에만. 와 아니 쌤이 빡보템이 진짜 많으셔. 맞아요. 빡보템 한 번만 펜다 위주인데 베이스로 쓰는 거는 이게 약간 뮤트한 톤이라고 하는데 요즘 뮤트가 대세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뮤트가 그래서 지금 완전... 이 두 번째 컬러 이거 두 번째 해보지 오늘은 해보지 약간 음영 위주로 갈 거니까 넓게 바르시네. 네. 베이스는 약간 이 눈썹 뼈 밑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 있죠? 눈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까지는 최대한 넓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약간 매트한 계열의 음영이거든요. 그때도 되게 매트한 계열로 해서 약간 붉은기가 안 도는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요. 데일리로 하기도 너무 좋다. 오늘 메이크업 맞아요. 언니가 쌍꺼풀 라인이 조금 바르면 이게 발색이 잘 안 되니까 막 한 번에 많은
양을 발라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얼룩덜룩해져요. 완전 그래서 더. 이게 차라리 얇게 여러 번. 아, 조금씩 여러 번. 그게 라이온킹 뮤지컬 배우들처럼. 근데 한 번에 짜리하면 노래 한 곡 뽑아야 돼. 그치. 뮤지컬 열리거든. 이것도 만약에 조절하기 힘들다 하시면 네. 이런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휴지에 붙이면서 양 조절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섞어서 음영을 잡는 거군요. 네, 이번에 조금 더 넣지. 아, 이번에 조금 더 짙게. 그래서 살살살살. 아기 궁둥이 다루듯이. 맞아요, 맞아요. 오, 제가 좋아하는 음영이에요, 진짜. 솔직히 저는 이 정도만 하고 하면... 다닐 때도 많거든요. 속눈썹 좀 바짝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마스카라에 힘을 엄청 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 속눈썹을 잘 안 붙이긴 해요. 붙이면 답답해서? 근데 오늘 좀 안 답답하게 붙이는 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이터로 이렇게 하면 약간 고데기 효과 있어가지고 이 등 쪽에다가 등 쪽에다가만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살짝 열 시켜주고. 아. 속눈썹이 엄청 기신. 저희가 털이 길고 진해요. 눈썹, 속눈썹. 근데 보통 속눈썹 붙일 땐 점막을 좀 채우긴 하는데 네. 라인을 너무 꽉 채워서 그리면 답답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아이라인이 뭔가 좋아 보인다. 이거요? 네. 이것도 지금 바짝 납작해져 있어요. 거의 것만? 빵꾸템이 따로 없습니다. 붓도 좋아 보여요. 이게 붓 조합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디 거죠? 이것도 꾸셀이라고. 꾸셀. 되게 초벌 같이 생겼어. 그 아이라인.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릴 때 진짜 잘 그려져. 근데 원래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아니신 분들은 그냥 붓펜 타입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젤 타입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샵에서? 이게 잘 안 번지기도 하고 마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수정이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막 라인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스머징 하면은 조금 그때 내 얼굴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아이라인을 그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 내려서 그릴지 올려서 그릴지 어떤 그 각이 가장 예쁜 그건지? 여기 눈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 네네네 내려가기 시작하는 일자로 이렇게 조금 빼주면 눈이 좀 더 시원해요. 내려가는 부분부터 일자로 네. 너무 이렇게 찍 내리지 말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항상 뜨고 그리라고. 아, 뜨고 그려라. 아이라인을 뜨고 그러면, 이렇게 미샤 젤로 뺀 다음에 요런 타입의 브러쉬 있죠? 요거랑 이제 요걸로 그 그린 거 위를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좀 더 유지도 많이 되고 근데 아이라인 풀기 딱 좋은 컬러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원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요, 이거 자르신 거예요. 통짜 속눈썹 자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어허. 저희가 이렇게 따서 이것도 다 저희 스태프들이 다 가득가득 모은 거예요. 오~ 네. 바세린이랑 로션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만든 대박. 아, 끝을 이렇게 모은 거야? 야, 바세린으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붙여가지고 살짝 눈을 들어서 이 속눈썹 사이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붙일 때도 속눈썹이 다 이렇게 일자로만 뻗는 게 아니라 얘는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그리고 얘는 뒤쪽으로 살짝 이렇게 눈의 모양을 맞춰서 이런 눈 모양 약간 라운드 느낌이 붙일 때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 가운데는 이렇게 붙이는 나 한 번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 그냥 붙였지 근데 그 각을 좀 생각하면서 붙여야 되는구나 투명 마스카라를 먼저 하거든요 투명 마스카라를 먼저 이게 조금 더 컬링이 이걸 먼저 해주면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결 잡아줄 때 되게 좋아요. 네, 요즘에 사실 미샤 브랜드를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샵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도 미샤 거거든요. 미샤 화이팅! 역시 근본. 근본. 그렇게 일자로 세워서 바르시네. 네. 약간 결대로. 다 털어가네, 다 털어가 선생님. 거의 루팡입니다. 이 정도면. 비법 루팡.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 애들을 살짝 이렇게 쪽집게 찝어주면 깔끔해지거든요. 약간 뭉친 게 진짜 자연스럽게 화려해졌어. 저는 이 두 개를 쓰거든요. 네, 불고데기를 두 개를. 얘는 약간 지지해주는 느낌으로 붙여. 하나는 지지하고 네. 하나는 진짜 혼자 하기 어려운 스킬이 많긴 하다.
화사 입기 쉽사해요. 일단 젓가락질 할 수도 없고. 근데 뷰러를 빡세게 해서 올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얘도 뷰러 빡집다가 잘못 집으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진짜 꺾이는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 이제 언더 음영인데 여러분들 깜놀. 로아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진짜 기본으로 쓰기 진짜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응. 이거 샵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진짜 이거 완전 기본템으로 너무 좋은 거라서. 그래서 약간 이 두 가지 색깔 살짝 섞어가지고 언더 음영을 살짝 줄 거거든요. 저는 언더 음영 진짜 잘 안 주는데. 나도. 언더를 채운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눈매가 깊어 보이고. 아, 언더 음영을 내가 보니까 거의 그 빨간 색깔에 가깝게, 엄청 가깝게 칠하시네. 이제 여기는 일자로 빼주네요. 앞부분만 여기 완전 그 빨간색 살에 가깝게 하고 뒤에는 일자로. 그래야 이 또 여기는 또 따라 올라가면 눈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는 일자로 빼는 거야. 되게 깊이 있어진다. 눈이. 이제 점점 언니의 눈을 사방으로 확장시키는. 내가 말했다. 아이라인과 그 속눈썹은 1단계고. 그러게. 지금 이 섀도우로 눈 확장이 마구마구 되고 있어요. 베이스로 썼던 섀도우로 언더도 같이 연결해서. 애교살 부분에 바르는 건가? 네. 과즙과즙한 거 할 때는 이렇게 여기를 되게 하이라이트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음영지게 할 때는 좀 이런 너무 어두운... 밝은 컬러보다는 지금 살짝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하니까 그윽하네 진짜. 근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나는 애교살이 좀 도톰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 밝은 컬러로 딱 여기 애교살만 정말 하이라이트 살짝 살짝만 하이라이트를 근데 지금 밑에 애교살 안 그렸는데도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어머, 그러네요. 그쵸? 이 눈 밑을 어둡게 이렇게 칠하면 왠지 다크서클이 될 것 같아. 뭔가 이상할 것 같잖아. 근데 진짜 눈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앙 컬러로 중앙 이렇게 컬러로. 약간 납작한 납작 브러쉬로. 네. 이게 피카소에서 나온 건데 저희 대표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애교살 전용으로 브러쉬. 네. 근데 이렇게 좋다. 미니라서 휴대용으로도 좋고. 이것도 보이세요? 저의 흔적. 브러쉬가 빠꾸나기 쉽지 않은데 브러쉬가 빠꾸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교살 하이라이트 주는 용. 이게 음영 넣는 용.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근데 제가 진짜 많이 해요. 오, 좋네요. 애교살 밑에 음영을 살짝 넣어줘. 이 애교살 밑에 어디를 칠해야 될지가 모르겠는데 어디를 칠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살짝 웃어보시면 여기 또 이제 밑에 살짝 들어가는 부분. 네네네. 여기. 웃었을 때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제 꿀팁인데. 꿀팁! 공개 갑니다. 그거 컨실러 펜슬 아까. 아까 그 컨실러 펜슬. 네네네. 이걸로 만약에 이게 되게 다크서클처럼 보인다고 뭔가...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애교살 잘못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컨실러 펜슬로 이 밑에 살짝만 정돈해 주면 엄청 깔끔해져요. 그리고 왜 다크서클 이렇게 여기 선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걸로 하이라이터를 주면 약간 여기 이 부분에 눈밑꼬랑 이 부분에 필러를 많이 맞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필러 잡듯이 컨실러로 너무 다 두껍게 커버를 하면은 여기가 또 많이 그치 주름지니까 딱 여기 밝혀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얇게 하고 펜슬로만 딱 이 선지는 부분만 이렇게. 훨씬 그쵸? 훨씬 나아요 진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가 봐요. 조금 더 눈을 확장시켜주고 싶다. 나 도대체 눈을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 건데. 요 조금 더 진한 컬러랑 중간 컬러 있죠? 네. 뒤에 삼각존 진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주면서 뒤에까지. 되게 일자로 이렇게 퍼뜨리시네. 이 밑에 음영은 밑으로 많이 내려주면 그러네요. 라인은 올라가지만 이 밑에 라인까지 올라붙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밑에는 약간 일자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공존하게. 원래 삼각존을 되게 진한 걸로 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리여리한 걸로도 충분히 커질 수 있어요. 그냥 덮어주세요. 이거는 크림 찌꺼거든요. 우와. 근데 약간 매트해지는? 보송해지는? 딱 그 어디에 발라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또 그거 차이인데 약간 오늘 약간 우아하고 거울적인 느낌으로 발랐잖아요. 그러면 이 섀도우랑 좀 연결되게끔 이따가 또 할 건데 그래서 이 광대랑 살짝 연결되게끔 약간 광대를 감싸듯이. 아니 그리고 되게 은은한 치크 컬러여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눈 밑에 이 애교살 밑으로다가 이렇게 광대를 감싸듯이 섀도우랑 좀 섀도우랑 살짝 연결이 더 분위기 있어 보여요. 되게 은은한 베이지 컬러고 저는 이런 거 붉다구에 바를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다. 이거 진짜 완전 언니 집에 있잖아. 이거 저도 진짜요? 네. 저 이거 진짜 손님들은 그 이거 쓰면 다 물어봐 이거 뭐냐고. 오, 화사해지잖아 엄청. 맞아. 화사해지기도 하고 진짜 피부 약간 블러처럼 것처럼. 그래서 이게 치크 주변으로. 치크 주변으로. 네. 이게 이렇게 주변으로 살짝 커트를 주면서 하면 딱 나 치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약간 퍼진 느낌? 너무 깔끔해진다 이거 하니까. 그쵸? 이제 쉐딩. 쉐딩할 때도 네. 여기 이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이쪽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 네네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또 여기도 얼룩덜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오니까. 쉐딩 진짜 잘하시지. 아니 그리고 쉐딩을 이렇게 넓게 하면 얼굴이 칙칙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 자연스럽죠. 좋아라. 세상에. 호쉐딩도. 호쉐딩도 진짜 잘하셔. 여기 하셨어요. 응. C자 모양으로. 약간 이 연결되게끔 이 눈썹이랑. 그럼 여기가 조금 더 그윽해지거든요. 네네네. 약간 밑에서 올려치듯이. 밑에서 올려치듯이. 아 그러네. 터치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터치. 왜냐면 또 여기가 제일 어두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남은 양. 아래에서 위로. 진짜 이거 진짜 꿀팁이다. 하이라이터도 여기 딱 코등이랑. 네. 그리고 약간 코가 길거나 이런 분들 아니 그리고 조금 더 코가 작아 보이고 싶으면 이 코 끝이 아니라 이 코등 쪽 이쪽에다 해주면 아니 이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디올. 디올이요. 유명하잖아. 여기에서 어떤 컬러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두 개 섞었어요. 어떤 이렇게 두 개. 아 밑에 있는 거 두 개 섞으셨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색깔은 저 블러셔로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때 선진님 그 핑크 할 때 이거 썼거든요. 너무 예쁜데? 립 라이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전 이렇게 섀도우로 많이 하거든요. 아 섀도우로? 저연의 이 모양 브러쉬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걸로. 이게 색깔이 치크로도 진짜 많이 쓰는데 이걸로 립을? 립 라인에 약간 이렇게 코 모거리고 해주면서 블렌딩 해주면 이게 그리고 또 유지가 오래 가요. 이게 약간 어쨌든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립 라이너보다 오래 가겠다. 그리고 훨씬 자연스러워요. 진짜 지금 약간 필러 맞았어. 그죠 여러분들? 입술이 진짜 자연스럽게 확장됐어요. 대망의 립. 원래 약간 핑크 계열 이런 쪽 많이 쓰시죠? 네 맞아요. 약간 립도 약간 누디한 핑크 계열로 안쪽에서부터? 네. 그래도 조금은 화사함을 가지고 가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 립 바르니까 또 느낌 다르죠?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고 톤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런 얼굴 처음 아니에요? 올라프 친구들이 보는 이런 누드스러운 얼굴? 언니 옆에다 거의 표정 블링블링 포인트를 약간 진짜 그냥 분위기 있게 하려면 딱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네. 근데 나는 조금 더 나이트 파티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가루 타입이라 떨어져서 약간의 영함을 섞는 거지 블링. 맞아요. 아쉬우니까 찍어주면 그래 언니 살짝 이런 게 있는 게 이쁘긴 하다. 약간 글리터 예쁘다. 그죠? 네 되게 화사해. 카메라에선 잘 안 잡히는데 실제 보면은 되게 화사해져요. 필터 씌운 거 같다. 오 진짜 지금 무슨 그 메이튠이랑 스노우의 무슨 필터를 지금 씌운 거 같아. 필터 씌운 얼굴이야 근데 지금. 그래서 진짜 세련된 느낌이네. 평소에 절대 안 하는 컬러감들인데 진짜 너무 세련되고 우아하고 내 이목구비가 막 이랬나 싶어. 아니 난 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가 되네. 사람들이 있어. 언니는 원래 이목구비 크고 예쁘잖아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방금 바른 건 그럼 뭐예요? 이건 라비스라고 수분 크림이긴 한데 약간 베이스. 네네. 이것도 모공 프라이머인데 왜 가끔 모공 프라이머 되게 건조한 거 쓰면은 오히려 더 뜨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얘는 약간 이렇게 보면 촉촉한 제형이야. 근데도 모공도 좀 메꿔주는. 좋다. 너는 뭔가 베이스가 더 맞네 과정이.
나는 그냥 모든 과정이 다 많아. 진짜 베이스 단계가 몇 단계인 거야 도대체? 지금 약간 나 표고버섯 같지 않아? 가진 버섯 다 있는 것 같아. 저 이거는 에버리앙의 CC 컬렉터거든요. 이게 원래 베이스. 이런 컬러 컬렉터가 되게 건조한 애들이 많아요. 촉촉하구나. 근데 이 에버리앙 여기 거는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바를 때 저는 이렇게 수분 라텍 쌓다 물 적신 거 있잖아요. 물 적셔가지고 이걸로 해주면 안 뜨고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딱 홍조 있는 부분. 어머 이쪽에 진짜 홍조가 싹 가려져. 거의 지금 거의 냄새 내고 있으시죠. 우리 로아르 촬영 진짜 잘 나올 것 같잖아. 잘 나오지. 외국에 무대 뽑을 필요 있나? 내 얼굴이 외국에. 아니 난 너 얼굴이 이렇게 붉지 않은 거를 너무 오랜만에 봐. 근데 저는 매트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딱 적당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라인 문신 지우는 거 이거 진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꿀팁 털어볼게요. 이 컨실러로 와 약간 어두운 너무 밝지 않은 어두운 컨실러로 네. 야 넌 진짜 지우는 게 낫다. 이게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 그러네요. 이건 조금 더 편하긴 하겠다. 얘도 좀 어두운 거 이게 어두운 컨실러 펜실로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라인 없는 현지 제발 지워주세요. 아이라인 문신 지우러 가는 콘텐츠 찍자. 내가 미간 사이가 좀 많이 넓다. 그러네. 축하할 사람. 이번엔 핑크 메이크업인데. 그 색 예쁘다. 그렇죠? 응. 얘는 완전 쿨톤 핑크라기보다 약간 코랄 핑크 느낌? 예뻐요. 잠시만요. 어떤 컬러예요, 그거? 요로 두 번 섞었어.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예요. 예뻐요. 네. 붉은기가 없이 맞아요. 화사하게 약간 벚꽃 핑크여서 예쁘다. 맞아요. 약간 화사한 컬러 할 때도 너무 이 베이스 핑크 컬러가 하면 눈이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음영도 들어가줘야. 그러네. 뭐야? 너무 예뻐. 밑에 이제 사방 팀 들어. 아니 아이라인이랑 속눈썹 붙이고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와 나 진짜. 확장. 아니 솔직히 진짜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네. 와. 꽉 막혔었던 눈을 이렇게 뚫어뻥 해주신다. 레전드다. 그리고 요거는 애교살 스틱이거든요. 약간 요런. 와. 오, 너무 예쁘다. 약간 핑키핑키한 네. 애교살. 약간 샴페인 핑크 같은. 아까 제가 여기 했는데 이걸 만약에 하기 전에 요 밝은 컬러 있죠. 요걸로 먼저 얘를 하이라이터를 줘서 밝혀줘요. 너무 예뻐. 애교살 확 살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스틱으로 하면 더 그게 도드라져요. 너무 예쁘다. 이쪽 애교살 확 생겼어. 그쵸? 너무 예쁘다. 진짜 우리 애교살 팔레트 죽이긴 해. 진짜 이거 난이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확 귀염상이다 버렸는데. 그 자아자찬 하지 말자. 이걸로 이제 음영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진정한 아이돌 메이크업 아닙니까? 진짜. 진짜? 아니 이러고 좀 다녀. 미안. 참 제 동생은 예쁜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삼각존 채울 때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범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네. 또 하나 팁 알려드리면 꿀팁 오늘 대단치요? 이렇게 삼각존을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애교살을 이렇게 칠하면서 여기 뒤에까지 해주면 이 밑에가 좀 깔끔해지죠. 삼각존을 채우면서 애교살 밝히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마무리할 때 아까 썼던 제가 파데 남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랑 얘도 컨실러인데 얘는 그 글로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름부터 글로우네. 되게 촉촉해요 보시면. 오~ 보이시죠? 네. 완전 촉촉. 진짜 소량만 파데 소량이랑 이거 섞어가지고 섞어서 아까처럼 여기도 중앙에. 와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광. 촉촉해 보이죠? 와 진짜 촉촉해 보여. 그러게 얼굴에 약간 광이 도네. 아니 너 눈 진짜 크다. 우리 눈 왜 이렇게 커? 크림 치크를 해서. 아니 치크 컬러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살짝 섞을 거예요. 컬러 너무 사랑스러워. 그쵸? 이게 근데 섞으면 또 약간 다른. 근데 우와. 이렇게 보는 거랑 얼굴에 얹은 거랑 또 색깔이 또 좀 달라요. 이건 약간 앞볼 위주로 톡톡톡. 네. 너무
너무 조화롭다. 그 경쾌한 느낌, 색조합이 진짜 진짜 색조합 죽인다 이거. 아까 썼던 크림 블러셔랑 다르게 얘는 약간 촉촉해. 맞아. 네. 촉촉해. 엄청 촉촉해. 랄상 쉐딩. 쉐딩. 이걸 되게 잘하세요. 아니 쉐딩을 근데 진짜 나랑 다른 쉐딩을 쓰시네. 진짜 잘하셔 쉐딩. 이게 사실 이거 실시간으로 깎아지는 거? 많이 쓰는데 이게 너무 빵꾸 나가지고 제가. 아 이게 여러분들 코 쉐딩 하니까 와 그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아예 없어지면서 샤프해지네. 샤프해져. 야 이 정도면 너 로아를 모델해도 될 것 같아. 이 수많은 립 중에서 저 아이 메이크업과 립에 어울리는 컬러를 골랐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색조합의 천재셔. 진짜 진짜 원래 입술 너무 여리여리. 쨍하게 바르거나 이러신 분들 많은데 색조합의 천재셔. 나 너무 잘 봤네. 너무 예쁘다. 너무 청순해. 픽셀이 갈 정도로. 약간 안에만 또 톡톡톡. 뭐야 진짜. 브라운으로 약간 네. 이제 여기 딱 선생님은 이 앞에랑 딱 이 중앙까지만 밑에 좀 음영 넣어주면 끝까지 채우면 조금 꼬막처럼 네. 보이니까 이거 하니까 또 확 시원해진다? 어머 세상에. 아니 충격적이야. 너 뭐야 너 뭐야. 아니 아까 비포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편집자님. 아니 이럴 수 있다고?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미쳤어 지금 장난 아니야. 어머 세상에. 헤어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와 어떤 머리를 해볼까요 올라프 친구들? 뭐 하면 괜찮을까요? 난 너무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감이 안 잡히네. 반묶음도 난 예쁠 것 같은데. 반묶음? 반묶음 해볼까요? 까치 반묶음? 어. 오 좋아요. 인스타 보면 거의 웨이브만 하셨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까치 반묶음 좋다. 까치 반묶음. 요즘에는 뽕을 띄우는 게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요즘 시대가 저는 네. 진짜 그걸 느꼈어요. 아니 보니까 장원영 이런 친구들이 뿌리를 안 띄우더라. 맞아 노볼륨. 요즘에는 최대한 그냥 딱 정말 살려야 되는 건가. 아 진짜 어디를 살려야 돼요? 그 최소한 살려야 되는 최소한 건가? 최소한 살려야 돼. 귀 위. 귀 위. 귀 위. 그 다음에 여기만. 아 딱 거기만. 요즘에는 볼륨을 많이 띄우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볼륨을 막 빵빵하게 띄우는 추세가 아니에요. 트렌드가 좀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근데 묶을 때 내가 묶었을 땐 뒤통수가 솔직히 이쁘게 안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뒤통수를 한번 먼저 묶고 하면 더 뒷볼륨을 이쁘게 할 수가 잡을 수가 있으니까 뒤통수를 지금 먼저 잡고 있는 거네. 뒤를 먼저 잡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잡아 결과물 좀 주면서 이렇게 이게 훨씬 예쁘죠. 오 대부분 주의해야 될 게 머리를 묶을 때 여기를 살리면 안 돼요. 아~ 그 머리가 네모가 돼요. 아 여기를 살리면 여기. 안 된다. 그럼 여기는 죽여요? 이렇게 결감만 이렇게 주고? 결감만 잡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냥 핑크 같은 걸 살짝 꽂아놓거든요. 묶기 전에. 아 대박.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네. 해서 이렇게 꽈줘요. 닦는 것보다 꽈서 모양을 트는 게 훨씬 이뻐요. 아~ 뒤를 까시번을 할 때도 네, 그 까시 여유분을 남겨놓는 거죠? 네, 여유분을 그만큼 남겨놓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트는 것보다는 네. 살짝 이제 전체 이 여기를 면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이쁘게 아~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쁘게 아~ 진짜 저희 오늘 되게 꿀팁 많이 알려드렸어요. 영업 비밀이. 영업 비밀 너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오. 영해 보인다 좀. 그쵸. 약간 네. 영한. 영해 보인다 언니. 보이는 느낌. 이것도 가시를 위로 할 수도 있고 밑으로 좀 내릴 수도 있고 느낌이 완전 달라져. 위로 하면 조금 더 발랄하고 힙한 느낌이 있고 밑으로 내리면 조금 더 아래? 차분한 느낌. 언니 아래? 아래가 어울릴 것 같아. 오늘 패션에는. 너무 예쁜데요? 약간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 어려 보이는데? 그동안 좀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었으니까 맞아요 완전 다른 느낌 우와 근데.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어려 보이죠? 어, 어려 보이는 느낌이야 미안. 너무 새로워요 여러분들 새로운 나의 모습이야 짜잔 상상 와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쁜데 진짜? 와 뒷모습 진짜 예쁘다 사방 팔방은 지금 360도 다 했어 물결이 셀프로 하기가 진짜 어려워 맞아. 그래서 난 꼭 해달라고 하고 싶었어 진짜 빠리 아쉽다
거의 내가 혼자 셀프 코딩 하는 급이야. 빠르기가. 그 세 개 이어져 있는 거 있지? 그걸로? 그걸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뻗치기 끝나면 조금 발랄한 느낌 있고 안으로 넣는 거는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물결은 요즘에는 거의 안으로 많이 넣고 여러분 저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한번 해봤는데 저는 생머리에 약간 누드 메이크업? 저는 약간 핑크 메이크업에 약간 프랑스 느낌. 어 너무 우리 대박이잖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러블리하지 않나요? 오,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제발 있어. 언니 너무 제발 내가 언니 여러분들한테 한결같, 너무 한결같아 진짜. 언니가 그걸 느꼈다고 하니까 나 오늘 성공이야. 저도 여러분들 헤어 메이크업 다양한 거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이런 샵 콘텐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좀 자주 샵에 다녀보자고. 진짜. 그리고 다음에 꼭 약속을 잡고 샵 콘텐츠 찍자. 무조건. 너무 이게 약간 이런 거 지금 무슨 말, 의미가 있니? 이런 거 이게.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돼. 그래도 여기 압구정 로데오니까 그래도 여기 근처 그래. 그래도 좀 맛집을 가보자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현지와 테라스에서 밥을 먹네요. 서로 상대방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스러워하며 나의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사람이 너밖에 없냐, 어떻게? 진짜 오타는 나도 마찬가지야. 억울하다, 억울해. 괜찮거든요. 억울하다, 억울해. 크래프트 친구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재밌고 유용한 콘텐츠 많이 찍어볼게요. 안녕.